경상북도는 28일 지난 2021년 화재 현장에서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영덕시장은 2021년 9월 4일 새벽 80개소의 상가와 시장 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비 98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을 확보해 영덕시장 재건축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8월까지 기존 시장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설 기술 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후 28일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21년도 화재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시장을 지금 올해 드디어 연말 전에 이제 착공합니다. 앞으로 이 영덕시장을 동해안 최고의 명품 시장으로 또 관광시장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이 상인들과 잘 협조해서 이 시장을 명품 시장 만들겠습니다. 영덕시장 재건축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덕시장 재건축 규모는 12,448제곱미터 대지에 시장 건물 연면적 5,769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1층은 54개에서 60개소의 점포로 가변, 확장 가능한 모듈형 매장이며 2층은 식당가와 활력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증사업 84억 원, 경상북도 전통시장 시장현대화사업 13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83억 원, 모두 3개 공모사업에 총 30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최하위 등급인 이 등급을 받아 23년 5월 기존 시장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인근 장옥 보상 및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시장 본동은 지상 2층 연면적 5,770제곱미터 주차동은 지상 2층 3단 220대 주차 가능한 연면적 4,168제곱미터의 규모로 시장을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3년 10월 설계의 경제성 평가와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원가심사,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고 지난 13일 영덕시장 재건축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3년 12월 28일 오늘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 착공을 위하여 약 1년 6개월 후 25년 6월 중으로 준공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영덕시장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직접 챙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2021년도 이 화재에서 여러 가지 상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300억이 투자되는 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그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고 또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오늘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가 오지만 위기를 또 잘 살리면은 또 이제 이 기회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영덕시장으로서는 잘 해왔지만은 좀 시선의 여러 가지가 조금 그 명품 시장으로서는 좀 부족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화재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지금 힘든 그 시기를 겪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시장이 준공되면은 이 동해안 최고의 명품 시장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하나를 재건축하는데 저희가 도 그리고 군 국비 받아서 300억 규모의 시장을 새로 하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영덕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해봅시다. 이 시장이 전국의 최고의 명품이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새로 지으니까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돼서 영덕시장 한번 가보자고 전국에 소문이 나도록 우리 저희들 온라인 마켓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명품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시장은 지난 1965년 개설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제 상처를 딛고 새롭게 단장하는 영덕시장은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 활력이 넘치는 명품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재건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상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의회와 경상북도에서도 영덕군과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둘, 셋. 국제 회전을 임가영입니다.